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입안에 임플란트가 한두 개 이상은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젊은 분들도 일찍부터 임플란트 하신 분들이 있을 테고, 나이가 들어서 임플란트가 하나, 둘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전체 다 임플란트인 경우도 있을 거고. 하지만 이 임플란트라는 것 자체가, 주변에 해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사이에 음식물도 많이 끼고,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하신 지가 10년 이상이 넘어가다 보면 염증이 생겨가지고 재수술을 하신 분들도 있고 뭔가 다양한 불편함의 원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임플란트를 안 하는 병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임플란트를 원칙적으로 제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임플란트를 하고 난 다음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그 임플란트의 AS에 대해서 좀 해주는 병원에서 하셔야 비용을 좀 들이더라도 추후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뭐 생긴 지가 막 엄청 역사가 긴 병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임플란트를 심은 분들, 아니면 어떤 치아를 살리는 치료를 한 분들, 아니면 심미 치료를 한 분들을 최대한 귀찮게 뭐 여러 번 이제 내원하시게 해요. 그러니까 뭐 6개월마다 적어도 한 번씩, 아무리 바빠도 1년에 한 번씩은 오셔서 정기 체크업을 할수 있게 하고, 혹시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길 만한 소지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좀더 오래 쓸수 있게 유지 관리에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과 관찰을 해드린 분들의 케이스들을 모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모아봤습니다. 경과 관찰 케이스들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과연 몇 년이 지나도 잘 쓰고 있을까라고 하는데, 저희 치과가 개원한 지가 대략 이제 5년이기 때문에, 이제 뭐, 과거에 제가 이제 세브란스에서 치료했던 케이스들을 보면 뭐, 10년 이상 되는 케이스들도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저희 병원에서 개원을 해서 제가 세브란스가 아닌 저희 이 똑같은 공간에서 치료한 환자들이 과연 경과가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과거에 치료했던 케이스들은 최대한 배제를 해버리고 저희 치과를 개원을 하고 연세 마이든 치과가 개원한 이래로 이제 좀 치료한 케이스들을 좀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대로 된 임플란트라는 게 뭘까? 저도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뭔가 임플란트를 하든 치아 치료를 하든 치아 교정을 하든 항상 저는 제대로 된 거를 해라. 뭔가 비용으로 치과를 선택하지 말고 비용으로 치료를 선택하지 말고 비용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 분한테 가서 좀 치료를 받아라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제대로 된 임플란트라고 하면은 일단 수술이 1차적으로 잘 돼야 되겠죠. 정확한 위치, 그리고 정확한 깊이에 일단 식립이 되고, 그리고 뼈이식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됐을 때그 뼈이식한 재료들이 제대로 우리 몸의 뼈로 대체가 돼서 잘 안정화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일 거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그 수술적인 측면을만 보면 안 되고, 반드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그 상부에 이제 크라운 부위, 한마디로 저희가 씹는 머리 모양을 만들어주는 보철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보철이 저는 개인적으로 수술만큼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철이 잘 되지 않으면, 한마디로 음식물이 끼게 되고, 음식물이 낀다. 식편이 압입이 되게 되면 반드시 잇몸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 임플란트 주변에도 이걸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하는데, 이게 생기면 반드시 임플란트도 표면이 노출이 되고 뼈가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재수술로 가는 수순을
먹게 되기 때문에 음식물이 끼지 않는 자연스러운 심미적인 보철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이제 이게 잘 됐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이게 잘 됐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유지 관리예요. 자, 유지 관리에는 환자의 포션도 중요하거든요. 환자가 임플란트 했다고 아무거나 막 씹고 단단하고 질긴 거 아무거나 막 씹고 위생 관리가 안 되면 똑같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위생 관리를 환자가 잘 해줘야 되고 저희가 오라고 하는 정기 체크업 때잘 오셔야 돼요. 그래서 치과의 포션도 커요. 치과에서는 임플란트라는 거는 이제 항상 고정이 되어 있고 치아는 이제 인대가 잡고 있기 때문에 미세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저희가 빡빡하게 음식물이 안 끼게 잘 만들어 드려도 약간 시간이 지나면서 헐거워지거나 변화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식사하실 때마다 치실로 조절할 정도다. 그러면 좀 쓰셔도 되지만 상습적으로 음식물이 매번 껴서 뭔가 그렇다 그러면 임플란트 보철물을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니 임플란트인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치근단 절제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이제 염증이 재발이 됐다기보다는 뭔가 단단한 걸 드시다고 여기가 이제 흔들흔들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식립을 해드린 건데 임플란트를 하고 난 다음에 앞니기 때문에 이제 심미적으로 티가 안 나는 게 중요한데 여기는 이제 뼈가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선 티가 좀 나는데 환자분은 그래도 예전에 이런 모습보다는 이게 더 낫다고 하시고 이쪽 옆에 이제 이런 블랙 스페이스 공간이 있지만 여기는 이제 블랙 스페이스 공간이 없게끔 잘 만들어 드린 케이스인데 환자분 열심히 치실도 하시고 정기 체크업도 잘 오세요. 그래서 수술 후 1년 후에도 뭐 비슷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고 2년 후에도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치아도 치근단 수술을 한게잘 유지가 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치근단 수술을 했죠. 치근단 수술할 때 뼈에 식혀놓은 재료도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중요한 게 이제 임플란트는 여기 이제 뭔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나사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항상 뼈 있는 레벨 하방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가 음식물 끼는 게 관리가 안 되면 이 부분에 이제 뼈가 녹기 시작하면 임플란트 주의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년 후까지도 잘 사용을 하고 계셨고 자, 이제 심한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임플란트를 진행하신 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이치한데 이 주변에 뭔가 덕지덕지 엄청 지저분하게 뭐가 붙어 있죠. 이게 이제 전부 다 치석이고 세균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발치하면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기울여서 심을 필요는 없죠. 나중에 머리 부분 들어갈 부위에 수직적으로 이렇게 심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신경관 당연히 건드리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한 케이스인데 이렇게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식립하고 뒤쪽에 뼈 이식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 5개월 뒤 모습 보면은 보철물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갔고 이 뒤쪽도 뼈가 잘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고 자, 2022년 4월 최근에 오셨네요. 정기 체크업을 해도 잇몸 뼈 레벨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뼈 레벨이 잘 유지가 된다는 거는 이 레벨이 잘 유지가 된다는 거는 여기 사이에 음식물이 안 끼고 환자분이 위생 관리를 잘 해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신경 치료 중에 이 수직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크랙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치아였는데 임플란트를 한 케이스예요.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 임플란트하고 이쪽 부분에 이제 뼈 이식을 해줬고 이제 수술 후 8개월 뒤에 보면은 보철물까지 완성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사이에 음식물이 안 끼는지 2년 후까지도 잘 체크업을 오고 계시고 음식물 잘안 끼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음식물이 끼는 거에 대해서 수리 보수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1, 2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여기 치아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뼈랑 다이렉트로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이 치아 주변에는 이런 치아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런 치아 주변에는 어떻게 보면 뼈가 다이렉트로 있지 않고 여기 사이에 미세하게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이 이제 치주 인대가 잡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인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치아는 잡고 미세하게 흔들어 보면 흔들려요. 그리고 모든 치아는 앞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앞으로 이 중간으로 점점점 쏠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임플란트는 뼈랑 유착이 되어 있어요. 유착이 되어 있단 말은 인대 같은 게 없고 뼈랑 다이렉트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임플란트가 흔들린다?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둘 중에 하나인데, 이쪽에 연결한 나사가 풀어지던가, 임플란트가 찢어져서 파절이 된 경우가 이제 흔들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빨리 병원으로 가셔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근심경사가 되게 되면 여기 사이에 이제 여기는 고정돼 있으니까 음식물이 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위를 갖다가 임플란트 보철물을 이제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를 해주면 제가 음식물 낄 때마다 여기 보철물을 새로 제작을 하게 되면 치과 입장에서야 뭐돈 많이 벌고 좋겠지만 환자분 입장에서는 매번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SCRP 타입을 선호를 하는 거예요. 위에 나사 구멍을 만들어서 여기를 아예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 머리 부분을 제거를 해서 이 부분만 기공소에다가 이야기해서 다시 에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치료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 저희가 기공소에 잘 이야기해서 그냥 무료로 그냥 해드리고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으면 기공소에서도 이런 걸 공짜로 안 해주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여기를 에딩을 하고 다시 끼워드리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줘야 환자분이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안 생기고 잘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증제도를 시행하는 게 뭐냐면 임플란트를 했는데 이게 5년도 안 돼서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재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뿌리 쪽에 있는 부분은, 뿌리 임플란트 픽스처는 5년 이내에는 그냥 해드려요, 거의. 이제 그만큼 5년 이내에는 탈날 일이 거의 없다는 거고, 5년 이내에 탈이 난다고 하면은 저희가 수술을 잘못한 뭔가 책임도 지는 거기 때문에, 거의 그냥 해드리지만 이제 5년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환자분이 그래도 저희 병원을 믿고 하셨고 꾸준히 와 주시는 분에 한해서는 20% 비용 할인을 해드리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임플란트 픽스처가 있으면 이 아래쪽 말고 이 위쪽 부분의 크라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치아를 씌우면서, 크라운을 씌우면서 평생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그냥 7, 8년에서 10년이라 보시고, 그 기간이 지나면 교체해 가면서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위생관리 잘 되고, 위쪽 보철물 파절도 되지 않고 멀쩡한데, 10년마다 교체할 필요는 당연히 없고요. 그냥 그거는 이제 정기적으로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깨지기도 하고, 닳아지기도 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새롭게 이제 교체를 하면은 교체하면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생관리만 잘 되고 이 아래 부분은 잇몸 염증만 생기지 않고 치주염만 안 생긴다 그러면 관리가 잘 되면 이 아래 픽스처는 반영구적으로 쓰시는 거고 이 위쪽은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의 이제 약간 의무사항이에요. 한 번도 치과에 수술하시고 오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거 임플란트 다시 해달라, 아니면 임플란트 문제 생겼다, 이래버리면 치과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어요. 도와드릴 방법도 없고. 하지만 꾸준히 저희가 관리하자는 대로 하고 협조를 해주시고 정기 체크업도 잘 와주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도 그만큼 열심히 관리를 했고 환자도 열심히 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다시 실패를 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비용적인 혜택도 드리려고 이런 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임플란트의 사후 뭔가 유지 관리 측면에서는 그 임플란트 수술을 한, 주치의 아니면 그 치과의 포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포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정말 치과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뭐 우후죽순 심어놨다가 그 치과가 망해버린 경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강남이나 이런 데막 공격적으로 엄청나게 싸게 막 했다가
병원이 몇년 후에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그거를 갖다 다른 병원에서 AS를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안 해주죠. 그 병원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만약에 수술이 잘 됐다고 해도 건드리기 찝찝한데 잘안 됐다고 하면은 그거를 덤택이 쓰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해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임플란트 식립할 때 비용만 따지지 마시고, 아, 이 치과가 정말 오랫동안 나를 좀 봐주겠구나, 잘 봐주겠구나,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서 병원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임플란트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꼭 저희 병원을 오라는 말씀이 아니고, 근처에 그런 병원들이 분명히 있어요.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고, 정말 우리나라 치과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병원을 잘 찾으셔서 주치의 삼으시면 뭔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노년이 훨씬 더 잇몸 상태나 치아 상태가 건강하다면 이제 몸도 건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